안녕하십니까,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서 동네마다 많이 있는 구세공 가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더 세이비션 암이라고 하고 패밀리 스토어라 합니다. 이곳은 동네 주민들이 다 기부를 한 것을 모아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가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고 옷도 있고 새 것도 도네이션을 해서 팔기도 한답니다. 명관이는 이곳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꽃밭에서 환한 아이와 원숭이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패밀리 스토어라는 간판이 보이시지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입니다. 이곳엔 가구도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팔 때도 있습니다. 배달해주는 곳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와서 산답니다. 프리책도 보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프리책을 많이 사서 사용한답니다. 아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보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그림책이에요.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영어에 대해서도 공부한답니다. 부추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오리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마오리어로 된 책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저 농구공을 시세에 5분의 1 가격으로 누가 기부해 주셔서 즐겁게 사왔네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새 공을 기부하시기도 한답니다. 4,000원에 사왔어요. 자원봉사로 거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게랍니다. 배달을 하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집사님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가게지요. 옷도 있고 가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산도 있어요. 이 나라는 우산이 참 비싼데 우산을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집에서 쓰던 가구나 그런 것도 있답니다. 정말 처음 왔을 때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곳이 정말 고마웠어요. 쇼핑몰에 기부를 하라는 큰 표지판이 보이시지요? 1년 365일 이 가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요. 카시트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답니다. 스카프도 참 예쁘고 액자도 참 예뻐요. 옷걸이도 많이 샀고요.
중국분이 좋아하시는 조형물도 있어서 한번 찍어 보았어요. 중국분 집에를 가면 꼭 복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것을 항상 볼수 있어서 참 신기했어요. 집에 복이 들어오라고 글자나 모형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곳엔 지진이 위험한 곳인 걸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 참 많답니다. 저 아시는 유치님도 지진으로 금이 간 집을 국가에서 했다고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국가에서 정부 보조를 하지요. 9시서부터 4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되는 가게랍니다.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곳에서 많이 사다가 썼어요. 요새는 번쩍번쩍 조명도 비춰주시네요. 봄이 되어서는 나무 같은 요정도 많이 팔아요. 화분도 있고요. 영양제도 판답니다. 요번에 새로 유학 온 승현이 친구분들께도 여기서 아이에 대한 옷도 많이 샀답니다. 명관이가 할 그림책도 하나 샀어요. 이곳에다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우산도 샀어요. 우산은 또 10분의 1 가격으로 주셨네요. 캔틴이라는 것도 샀어요. 이것은 암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재단에서 나온 손수건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샀지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보고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하답니다. 암 환자를 돕기 위한 손수건이네요. 예쁜 나비 모양의 인상적인 손수건도 사서 잘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패밀리 스토어를 잘 구경하시고 좋은 것도 사고 또안 쓰는 물건도 기부하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의 웃음이 가득한 곳이기도 한답니다.